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가렵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내원을 하시죠. 자, 그래서 보습제 성분을 보실 때 좀 뭘 보시면 좋냐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런 보습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그냥 건조한 느낌, 아니면 좀 당긴다 느낌, 얼굴이 좀 당긴다, 건조하다, 몸이 피부가 좀 건조하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증상이 조금씩 심해짐에 따라서 각질이 상당히 많이 보이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건조한 증상보다 나중에 더 심한 거는 바로 습진성 병변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습진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습해서 생기는 증상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건조한데 어떻게 습진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해짐에 따라서 실제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약해진 틈을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원인물질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가려움증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고, 2차 감염을 유발하게 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생기는 그 증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증상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렵다는 느낌을 받죠? 그럼 긁게 되고요. 또 긁음으로 인해서 그 긁는 상처가 결국은 더 피부 장벽의 손상을 앞당기게 되고, 세포 손상과 신경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이 점점 부스팅이 되면서 이 가려움증은 극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염증을 유도하면서 너무 건조해지는 것들이 마치 이제 습진성 병변처럼 막 갈라지고 진물이 나는 그런 증상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가장 이런 대표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요, 사시사철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늘 보습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죠. 우리는 뭐 늘 그냥 저는 보습제 바르고요, 심지어는 보습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고, 아니면 특별한 관리 없이 쭉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포인트를 딱 시점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몸에선 되게 이상 신호예요.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으로 내가 쭉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건조한 환경을 우리 피부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증상들이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피부 표면에는 상당히 많은 상재균, 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균은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병원성 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끊임없는 면역성을 계속해서 형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는 균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장벽이 깨지게 되면 그러한 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균이란 말이죠. 외부에 있는 안 좋은 균들이 같이 안쪽으로 침투를 함으로 생기는 염증 반응, 그리고 2차 감염성 병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상구균 또는 포도알구균이라고 하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균이 있고요. 이거는 병원성균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피부 장벽이 손상된 사람들이 진무르고 누런 고름같이 올라오고 막 진무르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병원성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균이 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균들을 우리 피부의 면역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러한 균들을 끊임없이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피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습을 이야기할 때는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증상이 생긴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차 감염에 대한 부분들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모든 염증성 병변들을 완화시켜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제가 항상 얘기했던 세콜지.
자,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세콜지 모르시는 분들 없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너무 강조 많이 했고 실제로 이런 원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원료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정상적인 지질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보습력을 강화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밀폐 성분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페트롤라툼 또는 미네랄 오일 또는 스쿠알란 같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죠. 페트롤라툼과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요, 아주 전통적으로 보습제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성분은 사실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되면 질감의 문제가 좀 있거든. 너무 끈적거리고 되게 무겁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보습제 일부 조금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질감을 높여주고 수분을 막을 형성을 많이 시켜서 수분을 잘 피부 안으로 가둬놓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상당히 이런 환절기 때 많이 건조해지시는 분들은 페트롤라툼, 미네랄 오일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스쿠알란과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상당히 그 구성 성분이 좀 흡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 같은 경우에는 스쿠알렌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준 구조가 스쿠알란이고요. 호호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피지의 분포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했을 때 약간 그런 질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제품들의 무슨 리치, 인텐시브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그런 보습력을 강화시킨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 너무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피부의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줌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피부에 아주 표면에 있는 정상적인 상재균, 균이잖아요. 이것들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균형 있게 만들어주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훨씬 더 잘 살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게 바로 뭐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균. 그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고요. 균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즉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건데요. 그럼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상구균 같은 우리가 유해성균들이 피부 안으로 침투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을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정상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균총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그 물질들이 오히려 그런 나쁜 균으로부터의 항균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들도 분비가 되면서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한테 상당히 또 많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습제 성분을 보실 때 좀 뭘 보시면 좋냐면 이런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치커리 뿌리, 뭐 돼지 감자에 보면 이눌린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는데 이 이눌린은 사실 우리 몸에서 분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인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거고요. 보통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로부터 나오는 당, 자일리톨, 람노스, 글루코만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ructo-oligosaccharide 같은 이러한 성분들 역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피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정상화시켜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성분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보습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한 성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최근 보습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습제를 고를 때 방금 이러한 성분들을 좀 더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고 그로부터 좀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